전남 순천시의 한 편의점입니다. 복면을 쓴 강도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합니다. 종업원이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구석으로 강하게 밀어붙입니다. 종업원이 버티면서 시간이 흐르자 들킬게 걱정됐는지 편의점을 떠납니다. 종업원이 바로 뒤를 쫓자 강도는 편의점 문 밖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종업원 박모 씨는 옆구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주변 사람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강도와 동일 인물로 보이는 사람이 손님으로 가장한 채 앞서 두 차례 편의점을 찾은 것을 확인하고 탐문수사 끝에 34살 윤모 씨를 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위에서 합니다. 마르고. 자기가 보기에도 재발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. 종업원 박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